이거 뭐야? 눈치 없는 입. 아, 오늘 머리. 반곱슬 플러스 반곱슬 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반곱슬이 태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이 곱슬머리를 열심히 고데기질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보입니다. 일단 나와봐. 너 잠깐만 나오라고. 좋은 말 할 때. 이거 뭐야? 눈치 없는 입. 아, 오늘 머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래요, 여러분. 항상 세팅하고 고데기한 모습만 봐서 모르셨죠? 네, 제 머리 뿌탄머리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뿌염도 안 돼 있어서 더해요, 지금. 뿌탈 뿌염 안 돼 있는 총체적 난국에 왕 곱슬머리 플러스 손상모입니다. 제가 탈색과 탈염 그리고 염색을 정말 한 3, 4년 동안 오질나게 했어요. 바른 단어 선택해야지. 맞다, 나 뷰티 유튜버잖아. 아무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아주 수많은 고통을 주곤 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거의 고문을 당했어요, 이 주인한테. 몸뚱아리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제 머리가 가뜩이나 얇고 수덥는 곱슬머리인데 손상까지 돼버리니까 저는 사실 고데기 없이 외출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버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머리를 항상 스타일링을 해야 되고 쫙쫙 펴야 되는데 15년 동안 이 곱슬머리를 열심히 고데기질하면서 펴오면서 얻어낸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앞머리는 롤로 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롤로 말아놨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스타일링하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 직후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감고 왔는데요. 최악이죠. 네, 머리가 저래요. 머리가 정말 곱슬곱슬합니다. 저희 엄마가 반곱슬이고요. 저희 아빠가 반곱슬이에요. 반곱슬 플러스 반곱슬 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왕곱슬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곱슬이 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머리를 피고 살았더랬죠. 자, 이제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저는 이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라이트 이걸 먼저 뿌려주거든요. 라이트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냥 노워시 트리트먼트 기본 버전,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 많이 사용하면 그게 떡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떡도 안 지고 정말 가볍게 얇은 모발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많이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사용감도 훨씬 가볍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구석구석 뿌려주면 머리가 훨씬 잘 빗기고 확실히 뿌려줬을 때랑 안 뿌려줬을 때랑 머리결, 뭉침, 뭐 엉킴이 다르거든요. 저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거리쉴의 퍼펙션 헤어 퓨어 마스크 이걸 먼저 사용을 해줘요. 이거는 그 노워시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꾸덕한 제형인데 이 꾸덕한 마스크, 노워시 마스크를 먼저 손에 조금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준 다음에 이 커리쉴 퍼펙션 헤어 프라이머를 섞어주거든요. 얘가 되게 특이하게 나와요. 요래요. 요렇게 약간 단백질이 마구마구 나오는 듯이 분사가 되거든요. 되게 제형도 특이해요. 보슬보슬한 그런 느낌? 되게 특이해. 얘를 섞어서 머리에 골고루 이렇게 비벼서 발라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근데 드라이로 말릴 때 그냥 말리면 저 정말 폭탄머리가 돼버립니다. 와우! 진짜 머리 그냥 말리면 절대 안 돼요, 저는. 헤어빗을 이렇게 하고 드라이기 이렇게 된 다음에 쫙쫙 펴주면서 말려줘야지 그나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로는 나와야지 이제 다음 고데기를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고데기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산 고데기인데 나름 비싼 고데기예요. 막 5만원, 6만원 하는 고데기는 저는 못 쓰겠어요. 왜냐면 가끔 고데기 잘못 고르면 진짜 막 뻑뻑하고 막 손상모가 고데기에 퍽퍽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고데기는 판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거고 그냥 안 좋은 거거든요. 세라믹 보호 이런 게 안 돼 있고 티타늄 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 고데기는 이렇게 쑥쑥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헤어 스트레이트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데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게를 사용해서 머리 3분의 1 정도를 남겨줄 거예요. 제일 밑부분이죠. 저는 여기가 제일 곱슬거려요. 자, 이거를 사용해줄 건데요. 데일리 원더 헤어핀 매직 스프레이. 요거는 곱슬모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좋을 템이에요. 진짜 꿀템. 이거는 젖은 모발에 사용하셔도 되고 마른 모발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고데기 해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이 제품은 곱슬모발이 이렇게 펴지게 해주는 직모처럼 펴지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확실히 얘 뿌리고 안 뿌리고 그 고데기 유지가 다르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이런 얇은 곱슬모발들은 특히나 공감하실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머리 쫙쫙 피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5초 만에 빠글빠글 머리, 라면 머리 돼가지고 진짜 열받으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좀 그나마 그 시간을 늘려주는, 고데기 유지 시간을 늘려주는 제품입니다. 효자템 쫙쫙 뿌려주신 다음에 이제 고데기로 머리를 펴야 되는데요. 꼬리빗 여러분 필수입니다. 꼬리빗으로 먼저 머리 한 단을 잡고 머리를 펴줄 거잖아요. 이렇게 펴주실 때 그냥 피는 거랑 잡고 꼬리빗으로 같이 이렇게 펴주는 거랑 펴지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꼬리빗은 진짜 여러분 필수입니다. 저는 최강 곱슬모라가지고 고데기들 웬만하면 진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꼬리빗만 있으면 잘 펴지더라고요. 이쪽도 꼬리빗을 이용해서 쫙쫙 펴주시면 됩니다. 머리 피는 건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제가 중단발이다 보니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피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또 머리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심심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꾸며볼 건데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고데기가 필요합니다. 얘는 너무 스트레이트용 고데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만. 자, 이번엔 제가 다른 고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보다나 제품입니다. 아까 고데기와 다른 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레드벨벳 예리십니다. 예리하시단 소리예요. 아무튼 하나는 얘보다 판이 얇고 그리고 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컬을 넣기가 쉬운 판고데기더라고요. 얘는 너무 넓이가 넓고 해서 잘 컬이 안 넣어져요. 특히나 머리가 중단발이신 저 정도의 기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펌을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고데기를 이용해서 살짝 여기 겉단을 컬을 넣어줄 건데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자갈치처럼 빼줄 거예요. 반원을 그리면서 겉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컬이 막 그렇게 정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쪽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반대쪽도 할게요. 반원 그리고 그리고 열이 식으면서 머리가 고정이 되니까 잡아가면서 스타일링을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겉으로 뺐다가 살짝 요 겉단 할 때 속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겉단 할 때 그냥 재미없게 반원만 이렇게 정직하게 하기보단 고데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서 손목을 돌려가면서 웨이브 넣듯이 이렇게 하고 축 빼주면 좀 더 컬이 생동감 있어지는 것 같아요. 뒷머리는 그냥 안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고 뒤로 자갈치만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를 내려주고 다시 섹션을 나눠서 눈썹 위쪽 관자놀이서부터 나눠줍니다. 두 번째 섹션이에요. 여기도 곱슬거리는 부분은 조금 펴고 컬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그 스프레이 뿌리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단을 좀 이렇게 반원 넣었다가 자갈치로 빼줍니다. 근데 여기는 컬이 좀 생동감 있게 들어가면 이뻐서 아까처럼 손목을 이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보이시죠? 계속 이쪽. 제 안쪽으로 여기.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그럼 반대는 또 이쪽이겠죠?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리 끝이 제 정수리를 아니면 요 귓볼을 공격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솟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넣어주셔야지 이쁠 것 같습니다. 밑단을 내려줄게요. 여기는 제가 붙임머리로 다 끊겨서 본의 아닌 레이어드 컷이 된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안으로 넣어주면서 펴주는 편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부드럽게 큰 반원을 이렇게 넣으면서 머리를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반원, 반원, 반원.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런 내추럴한 느낌이 나거든요. 많이 차분해졌죠? 오늘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뿌염을 안 한 상태에서 앞머리가 뱅으로 내려가면 튀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는 편인데 앞머리 또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뿌리에 갓고데기를 가까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앞머리가 나오거든요.
컬을 강하게 넣고 슉 빼는 거예요. 앞머리가 이렇게 귀엽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뺐다가 바깥쪽으로 밀어야 돼요. 뿌리 가까이 고데기를 넣어서 살짝 안쪽으로 휘고 슉 빼기. 그리고 이렇게 삐죽삐죽한 머리는 안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잘 넣어서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러블리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 귀만 넘겨서 구렛나루를 이렇게 뺐다가 또 자갈치로 슉 만들어가지고 웨이브를 넣어서 연출을 해주면 내추럴하니 꽤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정수리, 여기 가르마 있죠?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머리카락을 좀 넘겨서 좀 가르마 자체를 지그재그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뿌염 안 한 게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딱 기찻길을 내면은 안 돼요. 이렇게 5대5로 기찻길을 내면은 좀 머리가 촌스러워지니까 가르마를 조금 흐트러주시면 볼륨도 살고 좋아요. 사람은 머리가 정갈해야 되나 봐요. 나 진짜 고데기 평생 못 버리겠다. 고데기 발명한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전구를 개발하신 에디슨보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화가 나. 또 저 분그장 올려 그래요. 분그장이 뭔지 아세요? 분노 그라데이션 장. 저 분조장이 아니라 분그장이거든요. 지금 또 갑자기 열이 서서히 올라 그러네요. 저는 왜 곱슬머리일까요? 곱슬머리라서 남들 그냥 아침에 빨리빨리 나갈 때 나는 고데기로 다 머리 지지고 볶고 그냥 지지고 다리미로 지지고 해서 머리 다 태워야지 나가고 그래서 학교 지각하고 대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회사도 늦고 나는 진짜 머리카락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머리카락 때문에 단명할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저 같은 머리는 마무리가 이렇게 해도 부스스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헤어 오일을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퍼퓸 헤어 오일이거든요. 포멘트 거. 향도 진짜 좋고 저는 이거 머리 끝에만 발라주는데 막 애들이 향수 못 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향도 오래가고 머리카락 보호 성분도 있고 스타일링도 안 망가져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헤어 오일입니다. 앞머리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되고 그냥 좀 부스스한 부분에 발라서 모발을 조금만 뭉쳐주시면 훨씬 차분히 가라앉을 거예요, 머리가. 특히나 머리 모발 끝에 발라주면 좋겠죠? 이런 오일들은. 이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링 끝이 났는데요. 저처럼 헤어 오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스스한 것도 잡고 가르마도 좀 이렇게 넘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